강에서 살고 있는 분노조절장애 상어. 1916년 뉴저지의 해안과 마타완 색강에서 상어에게 5명이 공격당하고 4명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는데 영화 조스의 모티브가 된 사건이 되었고 백상아리가 사건의 주범이라고 결론지었지만 사람들은 백상아리가 강에서 사람을 습격하는 게 가능한지 의심을 가졌고 해변은 몰라도 색강에서의 공격은 황소상어라는 의견이 나왔다. 황소상어의 꼬리에는 염분을 저장할 수 있는 특수한 기관이 있어 미물에 들어가도 염분을 조금씩 몸에 공급하며 담수 저근력을 높인다. 그리고 콩파 또한 염분 조절 능력이 뛰어나 미물에서도 아무 문제 없이 생존이 가능해서 아마존 강이나 갠지스 강에서도 발견되기도 하며 게다가 성격까지 지랄 맞아서 하마무리에게 시비를 걸고 자기보다 훨씬 큰 바다악어한테도 싸움을 걸다가 본인이 잡아먹히기도 한다.